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매일 검사와 전체 산지 어종별 표본 조사, 실시간 검사 결과 공개, 검사 없는 유통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 방사능 피해 여부를 시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